300분의 1초 만에 먹이를 빨아들입니다. 이들의 조그만 입에 들어갈 만큼 작은 생물이면 됩니다.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모든 게 춤으로 시작됩니다. 많은 해마가 평생 짝을 바꾸지 않죠. 날마다 함께 추는 춤이 부부의 비결 같습니다. 짝짓기도 하지만 이 특정 종의 짝짓기 영상이 없는 관계로 다른 해마 종의 옛날 자료 화면을 보겠습니다. 암컷이 수컷의 육안항에 알을 낳습니다. 수컷이 임신을 하는 동물은 세상에 해마뿐이죠. 짝짓기를 마치면 암컷은 다시 알을 생산하는 데 주력할 수 있습니다. 즉, 잘 먹어야 합니다. 멋지네요. 번식에 드는 체력을 암수가 나누어서 부담하는 합리적인 방식입니다. 출산할 때가 되면 수컷이 진통을 하고 종에 따라 200마리에서 700마리에 달하는 새끼를 낳습니다. 무사히 성체로 자라는 건 이 중 1%가 안 되죠. 수컷이 임신 중인 동안 암컷은 새로운 알을 만들어 왔고 수컷은 새끼를 낳은 날 다시 임신할 수 있습니다. 부부 사이가 참 좋아 보여요.